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고 공작으로 통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이 나라가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서 자주 드는 생각입니다. 공직자의 말에는 진실은 없고 오로지 면피를 위한 거짓들이 가득 차 있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이전에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에 제공한 밝혀지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돈이 공개되어서 박지원 국정원 후보와 조호영 원내대표 후보가 청문회에서 크게 격돌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박지원 후보의 말입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박지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2000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비밀리에 경제협력 합의서에 사인한 의혹이 있다면서 합의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다음 날 28일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합의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 사무실에 가져와서 청문회 때 문제를 삼아달라고 해서 공개했던 것이라고 제보 경위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박지원 후보자의 대응입니다. 박지원 후보자는 그 같은 경제협력 합의서가 공개된 장소에서 노출되리라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합의서 관련 기억이 없다. 다음에는 사인하지 않았다. 오후에는 위조된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월 28일에는 아예 성명서까지 발표합니다.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공무원의 실명을 밝혀라. 합의서는 허위 날조된 것으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문까지 발표하면서 강경책으로 완전히 선회하게 됩니다.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한 합의서 사인은 대북특사단 일원으로서 박지원 씨의 일생에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엄청난 훈장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서 관련 기억이 없다, 사인하지 않았다 등의 주장은 나올 수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보통 사람들의 추론을 갖고 생각해보면 박지원 씨의 이 같은 반응이 결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전혀 관련 없는 문건이었다면 처음부터 단호하게 당당하게 꾸짖듯이 그것은 위조 날조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 문건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2000년 중국 베이징에서 작성된 것이고 이 문건이 작성되어 사인될 때는 관여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28일 그는 주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검토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의 인간 됨됨이를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그의 대응 방법입니다. 우리 옛말에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후 상황이나 증거물 등을 미뤄보면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은 청문회 장소에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통 장관의 청문회가 아니고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대북관계를 총괄하는 국정원장 후보 청문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같은 의혹은 제기되어서야 됩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진실을 끝내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제가 그 서류를 위조해 제출했겠느냐, 박지원 후보자가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만약 서류가 진실이라면 그 원본은 평양에 한부가 있고 또 우리나라의 한부가 극비문서로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원본을 입수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입니다. 국민들이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김대중 정부 측이 북한 측에 지불한 것은 아는 액수만 하더라도 4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 4억 5천만 달러도 전 산업은행 총재의 폭로에 의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박지원 씨는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되어서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폭로는 이 건과 별도로 무려 25억 달러가 더 북한 측에 건네지기로 정상회담 이전에 약속하고 결국 김대중 정부가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아주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정상회담을 대가로 3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국민들 모르게 전달한 겁니다. 문제는 이런 약속이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성사됨으로써 결국 약 30억 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이런 비밀 협상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박지원 후보자라는 사실이 이번 야당 폭로로 낱낱이 밝혀지게 된 셈입니다.
야당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당시 박지원 문화부 장관과 북측 아태위원장 부위원장 송호경 사이에 각각 서명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남측은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자금을 제공하고 정상회담 계기로 5억 달러를 제공한다. 이 액수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북한의 핵 개발에 전용됐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박지원 내정자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고 국민에게 미안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나 박지원 내정자는 이 합의서 서명 사실에 대해서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인하지 않았다. 나를 모함하기 위해서 조작된 그런 문건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응이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공식 합의서와 이번에 밝혀진 합의서를 비교해보면 북한식 표현, 활자체, 그리고 박 내정자와 송호경 부위원장의 서명 필체가 거의 일치합니다. 일반인이 보더라도 금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단기간에 정부와 민간 차원 약 20억 달러 가량을 북한에 내보내게 됩니다. 만일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상회담에 따른 25억 달러의 추가 지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른바 무차별적인 단기 속성 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뜻합니다. 박지원 내정자가 이런 밀약을 20년 동안 숨겨왔다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정원장의 후보가 될 수 없습니다. 비밀 합의서의 한쪽은 분명히 북한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북한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것을 공개하겠다는 것을 얼음장을 넣을 것이고, 대북 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정보의 상당 부분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0년 만에 밝혀진 남북 비밀 협약 진실과 거짓을 분명히 가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지원 후보자의 등장에 우방국들의 정보 라인에서는 상당히 꺼려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게 정보를 주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의혹은 지극히 정상적인 정당한 의혹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진위 여부가 낱낱이 가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7월 28일 날 방송됐던 중앙선관위 매우 송구라는 것을 보시고 다니엘 리 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 부정선거 의혹은 송구하던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맹맹백백히 밝혀서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매우 송구하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주 예외적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의 사과는 고작이야 실수였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번에 부여 사전투표용지가 기흥 고물상에서 발견된 것을 매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하게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용지에 적힌 QR코드 번호를 보면 사전투표 이틀째인 4월 11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경주 현대자동차 연수원에서 발급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날 현대자동차 투표 사전투표소는 오전 10시부터 현대자동차 연수원에서 사전투표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QR코드 번호를 보면 8시부터 9시인데 막상 10시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된 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에 설치된 특별 사전투표소는 어떠한 공직선거 법상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불법 사전투표소입니다. 또한 이곳에 사용된 투표용지 발급기 설치도 법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또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매우 송구하다가 될지 한번 기다려볼 참입니다. 다니엘 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질문이나 댓글을 통해서 문의를 할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TV를 통해서 뿐만 아니고 새로 출범한 영어방송 GONG TV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안목과 시야를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